네, 사출을 출발했습니다. 출발해서 이제 오늘 라당대까지 한 7시간에 걸쳐서 가는 여정입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와, 가다가 너무 추워서 손가락에 이제 감각이 다 없습니다. 그래서 잠깐 햇볕 쬐는데 서가지고 몸 좀 녹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춥네요. 저기 강은 얼어붙어 있어요. 아침에는 밤새 얼어붙었다가 낮에 한 기온 18도까지 끌어올라가면은 녹아서 또 흐르게 됩니다. 무슨 풀인지 몰라도 이쁘네요. 절벽입니다. 빨리 떨어지면 슬립 나가지고 미끄러지면 죽는 거죠. 뭐 저 밑으로 굴렀다가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위험한 여행을 왜 하냐고요? 글쎄요, 저도 모르겠습니다. 해발 15,547피트입니다. 미터로 한 사람 얼마 되나요? 한 4,500m 되는 건가요?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려갑니다. 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. 그럼 마을이 나타나고 고도도 낮아지고 제 혈액의 산소포화도 또 높아질 겁니다. 그럼 다시 힘이 나겠죠. 어지럽고 힘듭니다, 진짜.
아까 넘어온 저 높은 쪽에 안연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입니다. 아주 깨끗하죠. 출발하기 전에 마말리에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터널 지나자마자 또 180m 정도 채웠는데 이만큼에서 3칸 정도가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날리에서 가득 채우면은 보조연료통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시내까지로 5km 남았어요. 진짜 라냥 시내에 들어가는 곳입니다. 예, 네, 상징물이죠. 메인 바자 길입니다. 네, 노점상들이 항상 이렇게 있고요. 지금 에어텔 유심칩 사러 가고 있습니다.